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상지대학교 6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지대학은요, 제가 성공회 대학교 총장 시절에 한신대학교와 함께 우리가 새 대학이 민주시민대학으로서의 컨소시엄을 만들고 함께 노력을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학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서로 힘이 되어준 공동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지대학교 65주년은 제게도 65주년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정대화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새로운 대학으로 지금 발돋움하면서 노력하시는 것 정말 축하드리고 큰 결실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21세기의 상지대학으로 새로운 탄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제가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환경운동가로 애써오신 최열 환경재단 대표님. 그리고 또한 분은 성공의 사제이면서 시민운동으로 그동안 애써오신 송경용 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이사장님. 이두 분께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 주길 바라면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